안녕하세요. 눈꽃 마녀입니다. 평소에 어떻게 수업하시나요? 이제 우리 신자손이라고 하죠. 이제 신자손들은 일단 예법을 갖추게 되죠. 그것이 신꽃이 되었던 생머리, 가래꽃이 되었던 예법을 제 성수님들한테 갖춰서 정식으로 입문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굿이라는 모속의 행위를 통해서 신어머니 구청에 들어서서 일단 굿상을 차리는 것부터 신복을 걸고 개는 것부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설법을 천천히 배우게 되죠. 그거는 이제 말로 다 표현하자면 현장에서 바로 투입돼 갖고 배우게 되는데 서럽죠. 요즘 자손들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할아버지 모시고 점사 보고 잘 불리려고 제자를 했지. 내가 여기서 설거지하고 방 닦고 상 차리는 거를 내가 왜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애기씨들도 있고, 이것부터가 내가 배워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인지하는 자손들도 있고, 만가지 형태의 모습을 보입니다.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신을 섬기는 가장 밑바닥에 소소한 것부터 자세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부터 굿을 하는 목적, 굿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이 굿은 목적이 무엇인지 몫을 짓고 깃을 짓는 그러한 예법부터 배우면서 경관이라 그래서 그 굿을 진행하는 그 굿을 이제 본인이 냈으면 본인이 경관이 되는 거죠. 후관과 다르게 경관은 경관만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경관거리부터 이제 습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소한 거리들, 그런 거를 또 신엄마한테 배워서 전수를 받으면서 신어머니 구청에서 한 거리 정도는 꺾어간다고 표현하죠. 한 거리 정도는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이것이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세월이 걸리죠. 내가 그만큼 굿을 많이 내서 경관을 들어 쓰다 보면 습득이 빠른 거고, 내가 굿이 많이 나지 않는 애기들은 후관 거리에 더 빨리 눈을 뜨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이 말을 하냐면, 때가 되고 시가 되면 다 배우고 신어머니 밑에 오래 있다 보면 그집 설법을 당연히 전수받고 공부를 받는 건 기본 상식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성인 것 같아요. 이에 타산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또 이제 적당한 선에서 양보를 할줄 알고, 또 윗사람을 섬기는 거, 그것이 신을 섬기는 예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성이 내면에 깔려 있는 사람과 겉모습만 보고 화려한 모습에 치우치는 애기들과 또 천차만별로 특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한꺼번에 놓고 공부를 시킬 때는 그 제자의 특성이 나와요. 반드시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꼭 모난 돌이 정맞는 거고, 또 무난한 돌은 섞여 가듯이 그 아이의 인성이나 성향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씩 조금씩 유하게 흘러가게끔 그렇게 또 이끌면서 제대로 된 설법을 가르치는 거, 이게 정말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내 뱃속으로 난 애들도 내 말을 안 들어. 어쩔 때 자식인데도 한대 쥐어박고 싶은데, 남들이 만나서 신꽃, 가리꽃 한번 했다고 엄마, 아빠, 뭐 언니, 동생 이렇게 아들, 딸들이 되는 건데 그게 말처럼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아이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그 아이들도 보통 5, 6개월은 나를 겪어보고 나의 인성과 나의 실력님을 뵙는 거고, 나 역시도 우리 자손들의 인성을 보면서 이 아이의 성수님들을 들여다보죠. 내린꽃 하든 가리꽃 하든 그 당시에도 신을 보지만 그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거든요. 왜? 애기 때는 그냥 계속 신이 새로 하강하셔요.
그러니까 신엄마들이 산기도 타서 세신명 좌정시켜주고 허주 안 들리게 도와가고 제대로 된 구 설법 공부를 시켜야 되고 무당의 수업을 해가면서 이 무당의 생활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놓고 얘기해요. 너도 나를 이해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나도 너를 이해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만큼은 극복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면서 모든 것은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노력을 하죠. 그래서 자손을 내리고 자손을 이끈다는 것은 신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숙제고 또 올바르게 가게끔 인도를 할 만큼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돼. 서로가 뭐 자식이라고 맨날 뭐 신엄마 따까리만 하고 뭐 신엄마 비용만 맞추나 또 신엄마라고 내 자식들 오냐오냐 하고 뭐 너 좀 불리니까 너 잘났다 비유 맞추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된 모습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긴 세월을 지켜보면서 돈독한 정이 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